리플레이 김예림입니다. 이제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좀 이슈들을 짚어볼까 하는데요. 오늘 이제 부동산 전문가 송승현 대표님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사실 이 채널의 주인공은 저이긴 한데 뭐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맡아주신다고 하니까 어쨌든 뭐 출연을 했습니다. 네. 그 둔촌주공 관련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까 하는데요. 네. 이게 둔촌주공 관련해서는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. 네. 그래서 혹시 부동산 업계에서 보는 시각은 어떤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. 우선 지금 둔촌주공이 몇 년 전만 해도 부동산 경기가 아주 호황이라고 평가받았던 시기 때만 해도 사실상 분양에 대해서 걱정은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. 근데 최근에 주택가격이 급락하는 지역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고 또 주변 단지들도 시세가 상당 부분 하락하고 있어서 과거하고는 좀 다른 우려되는 점들이 나타나고 있고요. 지금 상황에서는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뭐 중도금의 문제라든지 또는 자재에 대한 수급 또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뭐 이런 점들이 둔촌주공에서는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뭐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오히려 변호사님의 입장은 제가 오히려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? 사실 이제 둔촌주공 하면 정말 이제 막 그 너무 식상할 수는 있는데 단군이라 최대 재건축이다라고 해서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 식상해요. 네. 너무 많아요. 기다리시는 분들이 주변에서도 둔촌주공 언제 되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2019년도에 원래 분양을 했어야 되는 단지였죠. 근데 굉장히 이례적인 이제 공사비로 인해서 뭐 공사가 공정률 52%에서 멈춰버리는 그런 사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분양이 안 되다가 최근에 이제 갈등이 봉합이 되면서 일반 분양을 이제 그 시작을 한 거죠. 그래서 이제 관심 많으신데 여기가 이제 12,000세대 정도 대단지에다가 일반 분양분만도 한 4,000세대 정도 나오거든요. 그럼 이제 서울시 한 해 물량이랑도 거의 맞먹을 정도의 굉장히 많은 일반 물량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확률적으로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단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이제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둔촌주공마저 이렇게 기다리던 둔촌주공마저 미분양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다만 여긴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또 걸려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변 시세로 봤을 때 분양가가 저렴하다라는 평가가 좀 압도적인 것 같긴 한데 이제 5구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9억 원대 정도 분양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84형 같은 경우에는 한 13억 정도 거든요.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뭐 고덕이라던가 뭐 약간 이제 길 건너 있긴 하지만 송파구의 헬리오시티나 뭐 이런 데랑 비교했을 때는 뭐 시세가 나쁘지 않다, 분양가가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문제는 뭐 이게 중도금 대출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. 그래서 이제 5구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정부에서 어쨌든 중도금 대출을 기존 9억에서 12억까지 상향 조정하기는 했잖아요. 그래서 5구형도 원래 기존대로라면은 중도금 대출이 안 됐던 단지인데 근데 이제 최근에 그렇게 대출 규제가 좀 완화가 되면서 이제 5구형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시죠. 근데 이제 문제는 84형은 대출이 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금으로 조달해야 될 부분이 많게 되면 어쨌든 5구형에 비해서 인기는 좀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이기는 해요. 네. 네, 중도금 관련돼서 대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을 했단 말이에요. 네. 그럼 사실상 투자하는 관점이라든지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 중도금 대출하고의 그 연관성이라든지 어떤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중도금 대출이 이 그 둔촌주공에 영향이 얼마나 갔을까, 갈 것인가, 뭐 이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라고 보여지고. 네, 그 말씀하신 게 되게 일리가 있죠. 당연히 이제 내 돈을 다 이제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. 사실은 아파트 마련할 때 대부분 대출로 조달하시는 게 맞으니까. 근데 이제 그 이제 정부에서 사실 이제 12억 원으로 중도금 대출 상향할 때도 이거 둔촌주공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기는 했었죠. 그랬는데 어쨌든 84형은 지금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. 그러면 이게 그 보통
계약금 20% 정도 넣고 나머지 이제 6회에 나눠서 중도금을 넣는데 이제 횟수당 한 1억 정도가 들어가게 되거든요. 그럼 이 금액을 사실 다 13억 이렇게 마련하기는 너무 어려우신 상황이기는 한 거죠. 그리고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5구형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금리가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. 네. 그리고 아직 금리 올리는 것 자체가 이제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한 7, 8% 될 거다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. 이제 준촌주공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되면 5구형 중도금 대출 받으시면 한 1년에 이자만도 이제 그 물론 이제 다 5억 원 정도 받았다는 전제하에 3,500에서 4천만 원 정도가 나가게 되거든요. 그럼 이런 것들 고려하면 사실은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, 현재로서는.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만의 문제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뭐냐면은 뭐 이런 그 단지의 청약이라든지 또 향후에 입주하고 나서의 주택 가격을 또 걱정을 하고 또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. 네.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인상을 하고 시장 환경에 변화가 생겼단 말이에요. 심지어 특정 단지 같은 경우는 최고점 대비했을 때 한 30에서 40%까지 떨어지는 단지도 있고 또 대형 단지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이 예전에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라면은 향후에 뭐 입주 외적으로 시세 네. 하락에 대한 우려나 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꺾인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거든요. 네. 그 실제로도 이제 그 길 건너 하나 송파구의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번 달에 거래된 걸 보면 한 3억 정도 더 높게 지금 둔촌주공 84형 기준으로 보면 둔촌주공이 한 13억대라고 하면 16억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에 거래된 사례가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강동구의 뭐 고덕 그라시움 이런 데도 굉장히 좋은 단지인데 이런 데만 하더라도 13억대 후반 거래가 나오고 있어요. 그렇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뭐 옵션비 추가되고 취득세 추가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자 비용이나 이런 거 고려했을 때는 사실 둔촌주공 84형 받으려면 14억에서 15억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면 사실 이제 주변 시세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지금 낮은 상황은 아닌 거죠. 네, 그래서 그렇고 이제 그래서 한번 또 이제 그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이제 분양 그 주택 시장이 더 나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분양가도 사실 안심할 수 있는 분양가가 아닌 것 같긴 해요. 현재로서는. 네.